정말 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소개합니다. 엑소! 자, 팬 여러분들 다 같이 소리 질러! 아, 정말 올 한 해 오르렁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하늘을 보냈던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중에 한 팀이죠. 엑소가 지금 그 자태를 뽐내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세돌이라고 불릴만하네요. 네,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글로벌한 우리 중국에서 온 청년들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시 엑소 한번 인터뷰 한번 볼게요. 엑소, 우리 그냥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자, 여러분, 엑소로 해서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타오 씨 옆에 서 있습니다. 타오 씨,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 연락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는 맞아요. 친구인데, 타오 씨, 올해 정말 뜨거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엑소의 인기 실감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정말 한결같은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네. 네, 미나 씨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무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무대는 정말 드라마틱한 늑대와미녀 으르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비밀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엑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상식인 멜론뮤직 어드웨어 MC로 서요. 네, 맞습니다. 이야, 굉장히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MC를 보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미리 대본을 받고 저희끼리 많이 맞춰봤는데 긴장이 되지만 좀 설레는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선배로서 팁 하나 드릴게요. MC를 보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 네. 네. NG가 났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웃어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2013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엑소 2014년도 기대도 되겠죠? 기대도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엑소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엑소 여러분들 잠시 후 시상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엑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 때까지 팬 여러분들께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자,